XSFM입니다. 1990년에 한번 시범을 해요. 1인당 400명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게 뭐예요? 그 1인을 뜯어먹어도 시원치 않겠네. 그럼요. 1인당 400명을 먹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배치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네. 공동조리 방식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케이터링 시스템, 네네네. 밥차 시스템을 네. 한번 도입해보고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의외로 1994년 들어서 아 학교 급식의 영양 기준량을 그때 잡아요. 아, 요 정도 나이에 아이들에게는 아, 이렇게 먹는다. 예. 인심껏 퍼졌군요. 그리고 이게 뭔가 기준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양 분석표가 아니고 그냥 오늘은 쥐포튀김을 해볼까?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아, 그리고 초창기에 그 영양,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한테 말씀 들었는데 너무 그 웃긴 거예요. 그 김치 같은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 빨간 다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모여서 했대는 거예요. 학부모들 손까지 빌려가지고. 그렇죠. 지금 보면 너무 최악의 위생 방식인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그렇죠. 주먹국으로 한 거죠. 그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이제 두부 얘기해 주셨는데 이 농촌 가정에서 시간이 많으면 두부를 왜 못하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건 두부를 안 만들어 본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두부 파는 가게가 따로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김치도 마찬가지라서 대기업화 됐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학교마다 김장을 했다. 와 그러면 또 거기 안 나가는 학부모 또 눈치 보이고. 아 그렇죠. 그래서 반장 그리고 초반 이거는 굉장히 최근 일까지도 한데 엄마들이 급식 배식하러 맞아요. 그 의무 차출. 맞아요. 그래서 왜 파출부 쓰고 아마 80, 90년대생들은 그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네. 문제가 뭐였냐면 김치를 담그니까 요 교장 땡땡이들이 자기네 집 김장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죠. 그런 네. 문제까지 아 진짜로 너무 디테일하게 정말 사단장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995년에 이 학교 영양사의 직위가 바뀌어요. 보건직에서 식품위생직으로 변경이 되면서 항목이 생겼군요. 네. 그리고 굉장히 강화되죠. 위치가. 그리고 어떤 계속 교사의 자격을 주려고 뭔가 그렇죠. 웅얼웅얼 준비가 됩니다. 우리는 기억으로는 학교 급식이라는 게 이제 오세훈이 사라지면서 덜컥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 아닙니다. 엄청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있었네요. 네, 학교 급식법 자체는 82년도에 먼저 만들어졌으니까요. 네, 지금은 서울시장이시지만 학교 급식은 덜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차근차근 그리고 누군가 되게 꾸준하게 끈질기게 예, 해와서 저는 그래도 도시락을 안 싼 세대가 된 거죠. 그러다가 1996년에 전면적으로 중고등학교까지 해서 급식 확대를 추진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도 부족하고 노하우도 그렇죠. 부족하니까 케이터링과 위탁급식을 맡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단은 위탁급식을 하는데 그때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육청이 승인을 하는 거죠. 아, 이 업체는 좀 적절하다. 그거 기억나세요? 거침없이 하이킥인가? 그 왜 정보석하고 네네. 신세경 나왔던 시즌에서 이순재 할아버지네 집이 이거잖아요. 학교 급식 위탁 급식 하는 집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왜 나중에 거기서 그런 대사가 나와요. 이제 모두 다 직영으로 돌았으니 우리가 뭔가 새로운 생존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거기 정보석이 보석 비빔밥을 개발해 가지고 XSFM입니다.